안녕하세요. 서울청 지원자 최미라입니다. 저는 2018년도부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18년도에는 3개월, 2019년도에는 7개월, 21년도에는 5개월, 올해 2022년도에는 5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직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제가 2018년도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4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년까지 좀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원했었고, 그러던 중에 저는 그 한국사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한국사 시험도 과목도 있고 또한 나이 제한이 없었다라는 점도 계리직을 선택하게 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타사에서 수강하시다가 저희 기성도로 환승하셨는데, 제가 시험 공부를 할 결심을 하고 나서 한 100일 정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좀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익숙한 그 타사를 수강권을 바로 끊게 됐고,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찾아봤을 때 그때 유상통이 굉장히 합격생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 당시는 뭐 수강을 두 번 다시 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했던 걸로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이 이제 실패를 하고 나서 2019년도에는 커뮤 패키지를 이용하고, 그 뒤에 2021년도에는 도너리 패스를 또 이용하게 됐습니다. 하던 질문지에 답정 이유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저로서는 사실 그 타사를 두 번 경험이 있는데, 결국은 유상통에 그 패키지를 이용했고 또 이렇게 합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뭐 답정너라는 말이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멀리 돌아와서 오지 마시고 답정유처럼 답은 정해져 있다, 유상통이다, 이게 생각이 나서 써봤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학습법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사는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유수쌤께서 위드 유수라든지 유파바를 통해서 얘기하셨을 때 우금 과목이 굉장히 이번에 당락을 좌우할 거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했었고, 그래서 2월 전에 우금 개정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컴퓨터 일반과 한국사는 다 마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번의 어떤 실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했을 때도 빨리 회복하는 그런 밑바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컴퓨터 일반은 제가 타사에서 또 유명하신 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강의도 들었고 유수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지만, 시험의 특성을 제일 아시는 분이 사실 유수 선생님이라고 자타공인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선생님께서 이번에 그 철저하게 지난 연도의 시험을 분석을 하셔서 이번에는 이런 문제는 좀 제외시켜도 괜찮다, 이 부분이 유망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이 컴퓨터 일반 과목을 공부할 때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수험생들한테는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추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쉽게 이해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우편상식, 금융상식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편상식과 금융은 고득점을 노리고 또 공부했던 과목이고, 많은 분들이 이 과목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저 또한 너무 힘든 과목이긴 했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좀 더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선생님이 주신 문제집 이런 부분은 모르고 있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울 수 있어서 풀이에 대한 되게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민석쌤과 이동학쌤이 같은 듯 다르지만 또 보완이 되는 기본이나 개념은 고민 선생님 강의와 문제를 통해서 좀 다졌고요. 암기를 해야 된다든지 제가 어떤 모르고 있는 부분, 시간 어떤 관리 부분은 이종학 선생님 통해서, 문제집을 통해서 좀 반복하는 그런 효과를 누렸습니다. 공부하실 때 카톡으로 OX 스터디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유상통 카페에서
우금 OX 스터디를 원을 모집을 해서 하루에 한 문제씩 6명 정도가 문제를 내는 유형이었고, 짧은 시간 동안에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과 시간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도 물론 도움이 되었고, 저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할 때 사실 혼자 공부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외로운 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스터디를 구성을 하게 되면 나의 공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도 하게 되고, 또 심리적으로 서로 위로가 돼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유상통 선생님. 저는 고민성 선생님도 너무 감사하고, 이종원 선생님도 감사하고, 김종원 선생님도 감사한데, 유수쌤이 가장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 드리고 싶은 선생님입니다. 같이 시험 준비를 하면서, 같이 동행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때쯤이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겠지, 이때쯤이면 어쩌겠지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육파발이든 위드유수를 통해서 시기 적절하게 저희 수험생의 어떤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다독여 주시고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선생님이 너무 감사했고, 우리가 흔히 말하던 이제 교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의 교주까지 가신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도에 제가 B형 문제지를 받고 나서 시간 배분에 굉장히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B형 문제지는 1번부터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A형 문제 1번과 같은 효과가 바로 B형의 11번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B형 문제지를 받았을 때 11번부터 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조금 더 덜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면접과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편집자 네, 그 현직자 인터뷰를 하실 때마다 이제 다른 분을 해주셨는데, 면접을 준비할 때 많은 수험생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현직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불안한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 그 인터뷰를 듣다 보면 아, 이분은 이런 점이 굉장히 좋구나, 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 각자의 포인트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 경험하셨잖아요. 네. 네. 저는 제가 우수를 받아서 합격할 수 있을 거라는 좀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주변에서도 다들 너는 합격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저 자신도 굉장히 좀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탈락하고 나서는 굉장히 속상했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이불 덮고 집에서 식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점이 다시 좀 나에게 부족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됐고, 지금은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인지 그 실패 경험이 굉장히 나쁜 것은 아니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실패 경험들이 다 나한테는 마이너스 요소가 아니라 나를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탈락하신 분들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 그 면접 탈락이 그분들의 잘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내가 어떤 질문을 잘못해서 그랬을까 정말 면접관에게 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그것은 그분이 크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탈락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에 그냥 그분이 속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시고 다시 시작을 하실 때는 너무 힘들겠지만, 그때 경험들이 다음에는 굉장히 큰 밑거름이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 이번에는 좀 더 같은 출발선이지만 더 앞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네. 공부하는 과정은 굉장히 사실 힘듭니다. 주변에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나 뭐 긍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시험은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시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도전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파악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으셔서 하신다면 분명히 이번에는 꼭 되실 겁니다. 다시 한다고 했을 때 이미 집에 뭐 식구들도 그냥 공부하나 보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공부에만 또 전념해서 잘 할 수 있었습니다.